여기는 구마모토 뭐 버스 그 터미널 같아요. 그죠? 되게 조그마해. 공사 중인가? 공사 중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네. 아무튼 저기 뭐 사무실 같은 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우 예쁘게 전차 지나가네. 그다음에 저쪽에 버스들이 조금 있지요, 그죠? 네. 저는 저희 가서 쌍큐 패스 날짜 지정을 받고 오늘은 네. 여기 쌍큐 패스로 배를 탈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가사키 가는 쪽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스는 오이타 가는 버스. 쌍큐 패스로 갈 수 있어요. 저거를 타면은 아소산을 지나서 오이타를 가는데 예전에 한번 타봤었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가는 풍경은 아소산 근처는 진짜 너무 멋있었는데 조금 2시간 정도 너무 전 지겹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가 그 버스 뭐 티켓 파는 기계도 있고 쌍큐패스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지 뭐. 이렇게 생겼네. 하이웨이 버스 티켓 커뮤터 패스. 커뮤터 패스가 전기권. 제가 사는 데인데 문이 닫혔네. 8시 반부터. 그죠? 저기 일하는 여자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다행히 이 여자분이 네 스탬프를 찍어준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가는 데가 여기 시마바라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마바라. 아, I'm going to 시마바라. 시마바라 today. Yeah, to take a boat. Yeah, so I have to take the bus first, right? Platform 2? What's the number of bus? Bus number? No bus number? Any bus? Okay? To go to the ferry? Oh, okay, okay, okay.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우, 착하다. This. From the ferry. Ferry station. 아. 아, 나는 페리에서 오는 게 8시 15분에 오는 게 마지막이었던 쟤는 이제 또 배 시간표를 저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Okay, go ahead. Ferry time. Mm-hmm. Ah, this? Yes. Kumamoto to Shimabara. Kumamoto time. Okay. Shimabara to Kumamoto. Yes. Ah. OK,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시간표 받고,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저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간 스탬프도 받고 시간에 대한 정보도 얻었어요. 이따가 구로가와 온천 가는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아, 구로가와 온천은 좀 지금 물어볼까요? 자,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바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는 여기가 사무실이고 여기 사무실을 사각형으로 둘러싸면서 플랫폼이 다 있는데 저는 지금 보시면 2번 가서 타래요. 여기 보면은 3번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2번. 아침 7시 29분 거를 타면 돼요. 한 대충 한 40분 50분 정도 가는 것 같고 버스 넘버가 한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숫자하고 7 그 다음에 서쪽 할 때 서였는데 어딨어 서 7 아 요건가 보네요. 서 7 그죠? 네. 그래서 7시 29분 거 요거 타면 돼.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근데 여기가 뻥 뚫려 있어서 여기서 바라본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 쪽 있는 동네. 아, 요렇게 돼 있죠. 아, 좋다.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시마바라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거기 페리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7시 29분에 딱 버스가 와서 타고 가는데, 좀 이 버스 원래 쌍큐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앞에 쌍큐패스 이용할 수 있다라는 쌍큐패스 그 로고 들어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버스는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버스 기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쓸 수 있다고 그냥 보여주면서 이거 고래 오케이 이랬죠. 그 와중에 또 오케이 다이조부 생각나서 그 얘기 또 한마디 하고. 자, 아무튼 이걸 타고서 40몇 분 가면은 나온다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가 구마모토 역이에요. 구마모토 역이 딱 그렇게 크지는 않네. 일반적인 그 큐슈의 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하고 연결이 무지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구마모토 역이라 사람들이 좀 꽤 많이 내리네요. 자, 구마모토 역은 원래 일본 도시들이 대부분 역 앞에는 되게 막 번화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썰렁해요. 그죠? 네. 길도 되게 널찍널찍하니 무슨 고속도로 옆에 있는 동네 같아요. 자, anyway. 경치가 끝내줍니다. 갯벌도 있네, 일본에. 아, 진짜. 이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보면은. 그전 일본 이렇게 외곽 지역도 다니면서, 이런 옛날 틱한 것들도 좀 보고, 또 이렇게 운전도 기사 아저씨가 편하게 해주면서, 저는 그냥 이런 거 구경하면서 다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패스 같은 거 좀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 바다다. 자, 드디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저거 건너서 내려서 배가 한 시간 뒤에 있다는데 그거 타고 가면 되죠. 이야, 이 바다는 일본 중간에 그냥 땅과 땅 사이에 있는 그런 바다인 것 같아요. 아, 신난다. 역시 여행은 버스 여행이죠. 자, 제가 타고 온 버스가 가고요. 네. 일단은 제가 내린 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보이는 다리 건너자마자 이 버스가 그냥 딱 쓰는 첫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면은 바로 여기죠. 페리를 타는데, 제 길게 나오네요. 제 키가 188 정도인데 저 그림자는 한 3m88처럼.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가 어디지? 네, 이걸로 봐선 뭐가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저기네요. 저기 현재 지는 뭐야? 현재 위치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지? 저게 땅지자죠? 네. 현재 땅이란 얘기인가?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거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네, 저기 성처럼 보이는데 저기 갈 거예요. 시마바라. 시간 되면은 저기 운젠산도 가보고, 여기 뭐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넘어서 나가사키 갔다가 위에 후쿠오카 갔다가 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거 사진 좀 찍어놔야겠는데. 이거 찍어놓으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이 동네 아래쪽에 유자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식당에서 그 유자 간장이 있었군요.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죠. 지도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돼서 좀 멀리 가면은 옆에 주차장 있고 오른쪽으로 저 배 그림 보이죠, 위에? 네, 저 배 타고 가나봐요, 저렇게. 재밌겠다. 무슨 배? 배가 두 종류네. 왼쪽 게 더 빨라 보이긴 하죠. 자, 아무튼 들어가 볼까요? 처음 오는 데는 되게 설레요. 그죠? 네. 구마문도 있고, 여기 맞나? 맞겠죠? 아무튼,
이야, 이게 구마모토 성인가요? 네, 잘 모르겠네. 오,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그죠? 네. 오, 옛날엔 저기 위에 저렇게 유리도 만들어서, 저기서 전망 보면서 살았겠는데. 자, anyway. 여기 써있죠. 대합실은 이쪽이고, 근데 대합실이 너무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버스 택시 타는데 물상관? 물상관. 물상관이 우리나라 말인가? 기념, 수분이요. 기념품. 기념품 샵. 기념품 가게? 뭐, 암튼, 일단 안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서 7번 버스를 타고 내렸더니, 그죠, 네. 아까 제가 저쪽 방향에서 버스를 타고 왔어. 여기에 이렇게 안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 여기서 티켓을 파는 데구나. 근데 저는 쌍큐 패스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쌍큐 패스. 근데 쌍큐 패스 그림이, 여기 있네요. 쌍큐 패스. 그죠? 네. 쌍큐 패스. 아이고, 왜 또 떨어지냐. 거기 되나? 아, 쌍큐 패스. 시마바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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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말 못하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있지니, 산시. 일본말로 숫자를 4까지밖에 못 세니. 역시 사람 공부를 해야 돼, 이래서. 자, 아무튼 여기 뭐. 뭐야. 편도 천. 엔이라고 나와있는데 만원인가? 오, 비싸구나. 얘기를 계속 좀 나눠보죠. 일단 끄고 요 계단을 따라서 2층에 시간이 좀 남아서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왔더니 뭐 이렇게 1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를 보면은 여기 웨이팅룸, 조또마떼 룸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뭐 기다리나 봐요, 이렇게. 그죠? 경치는 별로 안 좋네, 저기 딱 벽이 가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 시마바라로 가는 배를 타는 거는 2층에 올라와서 여기 보면은 보딩 게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나? 아까 배 종류가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쭉 가서 뭐 1번은 오른쪽, 2번은 왼쪽 가서 가면 되고, 여기 지금 보니까 배 종류가 두 개 있었는데 티켓 창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티켓 창구에서만 쌍큐 패스로 무료 티켓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저기 보이는 왼쪽 요거, 여기서는 쌍큐 패스. 근데 저 옆에도 또 있거든요. 옆에 배는 좀 뭐랄까, 홍콩에 있는 그런 시내 다니는 배 같아요. 옛날 배. 저거는 쌍큐 패스가 안 된대. 조배죠. 그래서 우리가 쌍큐 패스를 탈 수 있는 배는 요 배. 저기 30분 걸린다라는 거. 저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2번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2번에서 2층에 올라가서 타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쌍큐 패스 밖으로 가볼까요? Now it's okay. 네, 자, 쌍큐 패스를 냈고요. 그 예전에 시모노세키에서는 쌍큐 패스만 보여주면 안 되고, 그 쌍큐 패스 받을 때 그 주는 그 책자 안에 그 배 타는 티켓이 있었어요. 그 티켓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쌍큐 패스만 보여줘도 저렇게, 네, 종이에다가 뭘 적어서 줘요. 티켓도. 히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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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25분.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자, 제가 알아듣는 단어 히토리가 나왔어요. 일단 지금 설명한 거는 2층 가서 9시 25분에 타라는 건데, 9시 25분에는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고, 제가 알기로는 9시 한 10분
그 정도쯤에 이제 보딩 타임이 있겠죠. 그 전에 미리 타야지 9시 25분에 출발하니까. 그리고 티켓 파는데 뒤쪽에는 이렇게 기념품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야 카페 뭐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뭐 식당이 있구나 저 안쪽에 그죠? 네. 근데 지금 어클로즈가 한 8시 반 정도 되니까는 문을 열었네. 여기에는 그냥 뭐 구마모토 기념품 파는 데네 보니까 그죠? 네. 구마모토 기념품 구마몬이 구마몬. 난 뭐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anyway.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경이나 좀 해야죠. 이 시마바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여기 티켓 파는데 바로 왼쪽 옆으로 바로 옆에요. 이렇게 한글로 된 가이드 책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두 장을 이렇게 이거 이따가 배 안에서 봐야지. 자, 아무튼 저렇게 시마바라 속해 있는 네, 섬 섬이는 아니죠. 섬은 섬처럼 생긴 거지. 가운데 운젠산도 있는데 운젠산에 대한 정보는 뭐 없네 한글로. 아무튼 네, 재밌겠네요. 자, 배가 도착을 했어요. 저기 저 배인데 자 저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배가 두 종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쌍큐패스가 되는 저 배는 이게 쾌속선이래요. 그래서 30분 걸리고 그 쌍큐패스가 안 되는 배는 그냥 일반 배라 한 두 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1시간 정도? 그래서 자, 요 통로를 따라서 저 배를 타러 갑니다.